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제 키랑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키는 153cm, 몸무게는 42-43kg 정도거든요. 제 체형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저는 바지를 사면 거의 대부분 수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그 수선 맡기고 받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이러고 있나? 아니, 시간이랑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꿀팁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지를 수선집에 맡기지 않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허리가 약간 애매하게 크다거나 바지 기장이 약간 길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꿀팁은 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허리가 살짝 클 때 벨트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벨트 없이도 좀 깔끔하게 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런 청바지 같은 거 줄일 때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요술 단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요술 단추는 이렇게 똑딱이처럼 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냥 앞정핀 같이 톡 이렇게 바지에 꽂아주면 단추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있잖아요. 이 바지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이쯤까지 제 허리 있는 부분, 요 허리선에 맞춰서까지 올라오면 좀 더 다리도 길어 보이고 핏도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요게 살짝 느슨해요. 살짝. 그렇다고 뭔가 수선집 맡기기에는 아깝고 그런 바지입니다. 이럴 때 요술 단추를 쓰면 딱이에요. 이렇게 생긴 단추인데요. 이거를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살짝 힘을 줘서 빼면은 아주 쉽게 빠져요. 이거를 힘을 많이 줘서 무리하게 빼면 손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딱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뒤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지를 살짝 끌어올려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단추를 잠궈주는 거죠. 그러면 살짝 허리가 줄어들면서 제 허리선에 맞게 이렇게 바지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요술 단추를 들어보신 분들은 은근히 많은데 막상 시도해보신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혹시 바지가 울거나 상할까봐 도전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위치를 잡을 때는 자기 허리선에 맞게 하면은 돼요. 사람마다 위치는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잡아서 이거를 단추를 달면 됩니다. 만약에 저처럼 그냥 약간만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배가 좀 불러온다 하면은 다시 이거를 빼고 원래대로 해도 되고 나는 오늘 조금 밥을 안 먹어서 느슨해졌다 하면 그 안쪽 단추로 또 달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요술 단추는 다는데 한 5초도 안 걸리잖아요. 너무나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급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 바지를 수선을 하기에는 나는 허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다. 그런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이런 슬랙스 같은 바지에 허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꿀팁은 굉장히 쉬워요. 이 고무줄이랑 5핀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두 개 합쳐서 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바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흰색 바지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살짝 제 허리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뭐 이런 식으로 입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허리선에 맞게 올라오면 더 핏이 예쁘겠더라고요. 그럴 때 딱 활용하기 좋은 팁이에요. 이거 원리는 밴딩 팬츠랑 똑같아요. 이 고무줄을 자기 허리보다 조금 더 적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용도로 쓰는 게 5핀인 거예요. 이게 자기 허리 길이랑 똑같은 아무런 줄어드는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살짝 짧게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놔뒀을 때 자기 허리에 맞게 이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허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허리선이 좀 더 딱 맞는 느낌이 나죠. 여기 뒤쪽에 5핀이랑 고무끈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봐도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거를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바느질 같은 거 하거나 뭐 자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랙스 같은 종류 줄이실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꿀팁은 바지 기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수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테이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옷 수선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바느질 없이도 그냥 다림질만으로도 수선이 가능한 그런 테이프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전체 수선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거의 굽 끝단까지 닿게 수선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거 입고 다니다 보면 바지 끌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 사진 올리면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제가 한 반단 정도만 더 줄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걸로 수선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 옷 수선 테이프는 크기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요. 바지의 두께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너비 이런 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테이프를 쓸 때는 바지를 재단하고 싶은 만큼 접어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수선 테이프를 옷의 그 길이에 맞게 잘라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붙인 상태로 다림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을 받아서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마치 양면 테이프를 붙인 것처럼 바지가 접착이 됩니다. 패션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양면 테이프 자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문구용 양면 테이프는 아무래도 옷에 사용하기엔 좀 부담될 때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옷 수선 테이프로 따로 나온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란! 이렇게 바지 길이를 수선해봤습니다. 아, 수선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다림질만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거 바지 기장 수선하고 또 허리 수선하고 이러면은 최소 이틀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금방 이렇게 뚝딱뚝딱 할 수 있는데, 그쵸? 이 방법은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지 길이가 많이 길다고 하더라도 거의 수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미 수선된 바지를 골라서 한 단 정도만 짧게 접었지만 이거보다 더 긴 길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슬랙스 처럼 조금 얇은 바지에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팁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대박 꿀팁 하나를 더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놓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하나 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있잖아요. 이거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2번 꿀팁이랑 3번 꿀팁을 합친 거예요. 2번이 5핀으로 고무끈을 고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3번이 테이핑을 하는 거였는데 고무끈을 테이핑을 하니까 모든 바지를 밴딩 팬츠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방법은 그대로 세탁까지 가능해요.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도 원래는 약간 힙합 바지처럼 저한테 약간 컸어요. 허리선이 약간 내려와 있고 헐렁했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맞게 핏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스타일링에 따라서 헐렁하게 입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딱 맞게 입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 방법은 그렇게 활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아요. 뒤에 고무줄이니까는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연출을 해도 되고 위로 올려서 타이트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선 없이 바지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걸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지가 아주 많이 큰 경우에는 수선을 맡겨야 되기는 하지만 간단하고 빠르게 약간 애매하게 큰 바지를 줄이고 싶을 때는 이 꿀팁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패션 꿀팁 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션 꿀팁이 더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